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좀 거짓말을 할 줄 아는 분이셨어요. 예. 지금 우리 윤 대통령은 거짓말을 하는 분 같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아 굉장히 높게 평가하시네요. 아, 거짓말을 안 한다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 네. 정치 지도자는 네. 때로는 마음에 없는 말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예. 아니 뭐 마음에 없는 말 하는 게 꼭 좋다는 뜻은 아니고. 그렇죠. 예. 국민들 위해서 나라가 바르게 가기 위해서. 네. 궁금한 거 다 물어보겠습니다. 유시민 작가 모셨습니다. 책 한 권 들고 오셨는데 유럽 도시기행. 유럽 못 가는데요. 그런데 책을 읽으면 됩니다. 잠이 왔겠습니다. 유시민 작가님 말씀은 꼭 들어야죠. 실시간으로요. 여긴 미국입니다. 새벽 4시 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팬이 있습니다. 아, 안 주무시고 뭐 하시나. 아, 밤중에 또 다 많이 옵니다. 잘 계십니까? 예, 저는 뭐 조용히 네. 예, 잘 살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예, 뭐. 행복하게. 운동도 하고 많이 걷고. 네. 예. 혼자만 행복해 보이십니다. 혼자라도 행복해야죠. 그럼 그렇습니까? 나이 참 안 먹어요. 같이 늙어가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아니에요. 10년 전에도 저 얼굴이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귀하도 늙은 거예요. 아니요. 네. 같이 늙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아, 그런 건가요? 네, 그럼요. 과학적으로 이게 말이 맞는지. 그게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이죠. 아무튼 유시민이 말하면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끄덕끄덕 하고 있어요. 아 참. 으깨으깨님 작가님 나라가 이런데 다른 나라 이야기 하실 건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한테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그 너무 그 과장 정서적으로 과장되게 보시지 말고요. 그렇죠. 예, 그 저 good times 있으면 bad times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인생도 국가도 다 마찬가지로 네. 이제 hard times라는 게 있거든요. 어디나 네. 어려운 시기가 네. 지금 뭐 그런 시기를 이제 예, 막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이렇게 견디다 보면. 네. 또 굿타임즈가 또 오죠. 그렇죠. 예. 네. 유시민 작가님이 생각하는 지금 시민들의 과제는 뭡니까? 물어보는데요. 왜 이렇게 무서운 어려운 걸 물어보죠. 아니 이제 정부를 새로 세워놨으면 네. 좀 잘하기를 바라면서 좀 지켜봐줘야죠. 지켜봐야 됩니다. 예. 봐봐야 별 볼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지켜는 봐야죠. 원래 뭘 하겠다는 게 없는 후보였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 네. 정권 교체 얘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60점, 70점 받는 학생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네. 이제 바꿨는데 선수를 네. 그 선수가 20점, 30점을 할지 90점, 100점을 할지 판단할 수 있는 뭐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바꾼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하는 일만 하고 있죠. 수사. 예, 그냥 칼을 두르는 거. 네. 지금 약간 무신정권 분위기죠. 정치가 왜 있어요? 법으로 안 되는 게 있으니까 그걸 해결하라고 정치가 있는 건데. 사람의 또 마음을 만져주는. 모든 거를 다 법으로 지금 끌어오니까 정치는 완전 실종돼 버렸고 이제 정권 교체를 선동했던 보수 언론들은 너무 답답하니까 자기들도 네. 이제는 막 대통령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제 훈육하는 칼럼들을 쓰기 시작하고요. 네.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네. 다들 당황해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보수 진영에서 더 놀랐어요. 왜 놀래요? 아, 놀랐죠. 좀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아니 그걸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알고 한 거면서. 알고 했죠. 네. 네. 대통령이 누구랑 대화하는 걸 보신 적이 있어요? 대화하는 걸. 요즘 뭐 장관들 불러다가 둘이서 뭐 업무 보고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대화를 할 줄 모르는 스타일이거든요. 대화. 대화. 네. 토론 네. 이런 거를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남의 얘기를 좀 귀 기울여 듣진 않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모든 걸 다 알겠어요. 그렇죠.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모든 문제들을 다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되게 대통령에게는 어떤 제너럴리스트로서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네. 내가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없는 분야의 문제라 하더라도 네. 그것이 국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라면 이런 얘기도 들어보고 저런 얘기도 들어보서 그걸 알아듣고 이 얘기가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한테 힘을 실어줘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네. 그런 게 이제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 제가 본 바로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좀 그래요. 네. 그냥 지켜보기만 해야죠. 뭐 너무 그렇게 막 야단치듯이. 보수 언론이 좀 지켜봐줘야 되겠네요. 그럼요. 네. 아, 진짜 의리 없어. 의리 없죠. 두 달밖에 안 돼갖고 그러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네. 너무 상심이 커요. 실현당한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뉴스도 보기 싫어요. 책도 안 보여요. 위로가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요새 우리
주기자가 그런가 뭐 교통방송 뭐 없앤다 어쩐다 해서 밥줄 끊어질까 봐. 아예 뭐 저는 뭐 어차피 뭐 끊어지면 끊어지는 지는 대로 또 대처를 하면 되지 뭐. 그죠? 네. 참 남일이라고 저렇게 또 항상 저렇게. 네. 저는 괜찮은데요. 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 위로받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수가 선택을 하면 네. 그 선택이 결과적으로 안 좋았다 하더라도 그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따라야죠. 그 정해진 기간 동안에는 네. 그걸 받아들여야 되고 소화를 해야만 돼요. 네. 해야만 되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이. 네, 네. 세상은. 그럴 때는 너무 뉴스를 자주 보시지 말고요. 지금 네. 최근에는 네. 뉴스를 봐봐야 뉴스가 없어요. 왜 맞아요? 새로운 게 없어요. 중요한 뉴스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뭐 그거 뉴스 안 본다고 해서 뭘 몰라서 내가 손해볼 일도 별로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네. 작지만 사소하지만 사회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중요한 거. 예. 이런 거를 잘 챙기면서 네. 그 이 시기를 또 잘 시간을 보내야죠. 그래요? 예. 뉴스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오늘은 또 누구를 꽂았나 찾아봐야 돼요. 찾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럼 뭐 굳이 찾아보시려고요. 네. 아 그래도 여론조사 전화나 열심히 받으세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요. 국민이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옛날 김대중 대통령께서 네.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말씀하신 적 있죠. 정 안 되면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네. 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코로나가 일어나고 우리나라의 방역 잘해왔습니까? 엄청 잘했죠. 엄청 잘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대유행으로 가는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 이런 네. 것들은 어차피 어느 나라 어느 지역도 대유행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네. 한 번은 다 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건정책의 목적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거죠. 국민들의 네. 생명을. 오미크론 올 때까지 대유행을 막았거든요. 네. 시간 싸움인데 네. 엄청나게 성공적으로 막았고요. 네. 지금 뭐 오미크론 하위 변종들이 또 이제 좀 유행하는 예, 것 같습니다. 유행하는 것 같죠. 그 지금 치명률이 독감하고 비슷하니까 예. 정부가 뭐 별일 안 해도 죽는 사람이 아주 많이 생기진 않을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잘 일단 우리가 아주 위험할 때 잘 버티고 잘 넘겼습니다. 예. 세계에서도 그런 점을 좀 평가했는데 아, 정치 방역이다 막 얘기하면서 정경청장 그렇게 좀 쓸쓸하게 보내는 거 좀. 마음 아팠는데요. 네. 마음 아파하실 거 없어요. 공무원은요. 네. 자신이 할 일을 다 하고 네. 그것이 인정을 받으면 무슨 퇴임식이니 이런 세레머니는 없어도 그만이에요. 알았어요. 네. 내가 지금 마음이 아프다는데 네. 꼭 그렇게 좀 얄밉게. 아니 본인은 마음 안 아플 거니까 마음 아파하실 필요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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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가끔 이렇게 인생 상담도 하고 조언도 이렇게 구하러 가잖아요. 그럼 그 맞는 말이야. 예.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인데 콕콕 아프게 말을 합니다. 예, 냉정하게 봐야죠. 그렇습니까? 예, 예. 냉정하게? 이 세상 냉정해요. 예. 네. 좀 희망적으로 보고 싶은데 따뜻하게. 이제 희망이 새로 생길 때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요? 예, 원래 그렇더라고요. 아, 참 유시민이라면 좋겠는데 유시민은 어디 갔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 예. 이제 그런 말들에 혹해가지고 네. 사람들이 실수하죠. 지나친 겸손도 이거 나라의 보탬은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뭐 인간이 뭐 나라의 보탬 되려고 세상에 온 건 아니니까 다 자기의 인생을 사는 거니까. 근데 작가님 네. 너무 젊잖아요 지금. 저요? 젊지 않아요. 아니 날 숫자 빼고요. 숫자 빼고. 유시민 작가님 요즘 행복해 보입니다.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합니다. 인사했어요. 시간이 다 됐네. 다 돼버렸어요. 인사하세요. 네, 여러분 뭐. 감사합니다. 너무,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